고기 넣어주시고, 고기 넣어주시고, 고기 넣어주시고, 고기 넣어주시고. 반갈죽 해주시고요. 토마토 갈비찜이지만 이번 요리 기본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결을 끊어서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썰어두신 양파는 냄비에 올려서 소금 넣으시고 버터 넣으시고 버터가 녹고 잘 섞일 정도로만 저어주시고요. 뚜껑을 닫아두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대로도 정말 맛있습니다. 토마토 소스 부어주시고 바질 페스토 넣어주시고 약불에서 열심히 저어주세요. 뚜껑을 닫아두면 이렇게 변합니다. 고기 넣어주시고 고기 넣어주시고 고기 넣어주시고 고기 넣어주시고 페페론치노랑 파슬리 넣어주세요. 잠깐만요. 나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이 소리도 너무 좋아. 항상 요리하면서 반병은 사라지더라고요. 날이 건조해서 증발한 거 아닐까요? 양파가 부드러워지면 다 된 겁니다. 뭐나 베티. 맛있게 드세요.